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 근절을 위한 조직을 신설합니다. LH는 오늘 이한준 사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이와 관련 고강도 개선안을 논의했으며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운영기관은 이날부터 카르텔 철폐 시까지입니다. 조직 신설과 더불어 개선안에는 계약 관련 전관특혜 근절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LH는 이번에 주차장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아파트 15개 단지의 설계 시공 등에 참여한 업체들의 선정 절차와 심사 과정도 분석하기로 했습니다.